네, 이렇게 최근 조현병 환자로 인한 강력 범죄에 공포감이 커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조현병 환자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건 잘못된 편견입니다.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정상 생활이 가능한데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치료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54살 조우연 씨는 10대부터 조현병을 앓았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는 느낌의 환촉과 역겨운 냄새가 나는 듯한 환우 증상을 겪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쫓기는 망상과 환청에도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거쳐 현재는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하루 일과와 상태를 기록하며 약물 치료를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환청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청을 들어보면은요, 누가 자기 자신한테 명령 내리는 거예요. 가족이 가장 큰 역할을 해요. 낫는지 안 낫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족이 먼저 이제 환자한테 신경 써주고.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과 환청입니다. 무엇보다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중단 없이 꾸준히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환청이나 망상이 사라져도 치료를 멈추면 금세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조현병 환자의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최적의 치료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과 생활하는 것들도 가능하게 되고요. 범죄율 같은 것들도 일반 국민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조현병이 발병된 후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4개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권고기간보다 4배 이상 늦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치료를 꺼리는 겁니다. 취업을 하셔서 일상생활을 뭐 10년 넘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사례가 나오지는 않고 되려 이제 극소수의 그런 강력범죄만 부각돼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낙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봅니다. 국내 조현병 환자는 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는 환자는 10만 명에 불과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